할렐루야. 6월 5일 금요 말씀 모임 시간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입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예수를 믿으면 천국, 예수 불신은 지옥, 이런 말을 합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틀린 말이고, 틀린 말인 것 같은데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한 말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맞는 말이고. 와, 사랑하는 선민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동물은 땅으로 내려가지만 사람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과연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도 못하고 영생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민들은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 뱃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 10개월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엄마 뱃속 10개월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는데 엄마 뱃속 10개월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잘 태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건강하게, 온전히 잘 태어나야 합니다. 절대 비영아가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몸집은 좀 작아도, 몸무게는 좀 작아도 정상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7개월 만에 나오더라도 정상인이 태어나야 합니다. 정상으로 나와야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정상으로 태어나면 어때요? 그게 답니까? 그게 끝인가요? 예? 어릴 적에 잘 커야 합니다. 엄마 젖도 잘 먹고, 아빠 품에도 잘 안기고, 밥도 잘 먹고, 태속에서만 잘 먹고 정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밥 잘 먹고 건강해야 되고 불량식품 멀리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합니다. 자, 어릴 적에 그렇게 보냈습니다. 자, 청소년이 오고 있습니다. 어릴 적만 그렇게 보냈다고 해서 청소년 어떻습니까? 잘 보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갈수록 태산입니다. 갈수록 청소년 때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책임감이 따릅니다. 장래 희망도 있어야 합니다. 꿈을 정해야 합니다. 소망을 정해야 합니다. 그러다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 갔습니다. 직장 갔습니다. 그게 또 끝입니까? 대학 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대학 가면 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 생활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와,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러다가 내 사랑하는 여자를 꼬셨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꼬셨습니다. 진짜 내 이상형을 만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태산입니다. 더 잘해야 합니다. 좋은 여자 만나면, 좋은 능력 많은 남자 만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예?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고 나의 이상형 남자를 만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니까 어떻습니까? 행복 끝 고생 시작인 것처럼 또 태산입니다. 그러다 아이를 낳으면 좋을 줄 알았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네. 뭐 여자는 우울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이 키우느라 병도 생겼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반면에 아이가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아이를 놓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크면 클수록 걱정이 태산이네. 좋은 일보다 바람 잘 날 없다고 가시가 많다 보니 바람이 계속 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가수왕이 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 국가대표가 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신기록을 세우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갈수록 태산이니 또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또 나아가야 합니다. 또 가야 합니다. 또 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이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인정하시죠?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진짜 이제 살만하면 병들어 죽는 거예요. 진짜 고생하다가 내가 이제 좀 웃을만하다. 가난 대물림은 여기서 끝내고 이제 우리 자식이 나한테 효도하겠구나. 그러면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해외여행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한번 타지 못하고 죽게 생겼습니다. 인생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만 그럴까? 이 지상천국인데 이 지상천국에서만 이러한 삶일까? 아니요. 다음 생도 그러하다였습니다. 영의 세계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까 아닙니까? 천국에 가더라도 똑같다였습니다. 이런 고통과 다르겠지요. 이런 노동과 다르겠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를 따르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누구처럼?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처럼.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좋아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뜻을 따라야 합니다. 친구 따라 강릉한다고 천사도 잘못 사귀면 자기 지위를 떠날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단이 들 수 있습니다. 역적이 들 수 있습니다. 에이, 어린아이들은 안 살아서 모르지. 그냥 내 꿈을 실현하면 내가 공무원이 나는 7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이 나는 꿈이야. 나는 변호사 판검사가 꿈이야. 그거만 되면 이제 뭐 다 끝났지 뭐. 그 어린아이가 하는 생각입니다. 막상 판사가 되어보세요. 그때부터 또 고생 시작입니다. 그때부터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경찰 되면 뭐 교통순경 되면 뭐 음주운전 안 걸리겠지. 교통순경이 되면 더 조심해야 되고 술을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그전에는 홀짝홀짝 마셨지만 경찰이 되면 반드시 술을 끊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뜻을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길을 가는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더하지 않겠습니까? 갈수록 태산입니다. 갈수록 힘든 일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다음 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로 이때 이 작은 일에 지금 현재 내가 능력이 없을 때 내가 부족할 때 충성하지 못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것도 하지 못한다. 큰 걸 잘할 것 같지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뛰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저 소활성까지 갈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뒤를 돌아보면 큰일 난다. 무조건 저 산으로 올라가라. 뒤를 돌아보면 안 돼. 근데 뒤를 탁 돌아보는 순간 어때요? 밀키스.
그러다가 소원기둥이 됐다 나와 있습니다. 소금기둥. 소원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다 예수님께 답이 다 풀어졌어요.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였습니다. 쟁기를 잡고, 그건 뭐예요? 일을 할 때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집중해라. 앞을 봐라. 소를 봐야지. 앞에 소를 봐야지. 왜 뒤를 보냐? 뒤를 보면 안 된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섭리길을 갈 때, 하나님의 뜻길을 갈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상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먼상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동차 몰고 가다가 먼상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끝나는 겁니다. 끝납니다.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였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하나님 심판의 때, 바로 말세였습니다. 롯의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 심판하실 때는 말세 때였습니다. 말세 때. 말세였습니다. 말세 때는 어때요?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롯의 부인은 고개를 뒤로 돌아올린 것이 아니라 모가지를 뒤로 모가지를 돌린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기둥되면 아무 짝도 못 씁니다. 한마디로 소금이 돌덩어리가 됐다는 겁니다. 기둥, 돌기둥이 됐다는 겁니다. 아무 짝도 못 쓰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 예정 아니잖아요. 롯의 부인 그렇게 되는 게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리 됐을까? 롯이 하나님의 뜻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이 롯의 아내가 왜 롯을 떠나? 차라리 아브라함한테 가지. 못 가는 겁니다. 롯도 아브라함한테 못 가는 것입니다. 죽음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어렵고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한테 가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뭐 사는 거 비슷하겠지 하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사르밧 가구에 통과 기름이 있는 자였습니다. 어딜 가든지 아브라함은 어떠한 일 있어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엘리야 또한 어딜 가든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남들 다 힘들어할 때, 보릿고개가 왔을 때, 가뭄이 왔을 때, 희한하게 하나님의 뜻길을 가는 사람들은 길이 열렸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롯의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이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자초한 것입니다. 소금 기둥 되는 것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뭐 1, 2년 안에 깨졌겠어요? 최소한 한때 둘때 반때는 가지.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그한 땅은 바로 심판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토록 기도를 했는데 심판이 면회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사랑하는 선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살면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되냐면 사람한테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이 부모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합니다. 교를 합니다. 그 사람은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못난 부모면 당연히 효를 하기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를 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은 딱 뽑혀갑니다. 거래처에서 반드시 데려갑니다. 뽑아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정도의 길을 가고 믿음을 불사르면서 남들 다 불신할 때 믿고 자기 할 도리를 하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딱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길이 열려버립니다. 희한하게 길이 열려버립니다. 화가 빗겨가고 보다 더 이상적인 삶으로 인도됩니다. 자기가 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직 내 뜻을 이루고 내 뜻을 실현하면 내 인생을 설계하고 한번 자기 계획대로 자기 오직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한숨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되어버립니다.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웃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쉬운데 뜻을 따른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뜻을 따르라. 어명이요 왕량을 받들라.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진짜 어렵습니다.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이걸 이렇게 현충일 대통령이 현충원에 가서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누구에게? 자신보다 명예도 없었고 자신보다 나이도 어리고 자기 자신보다 가난하고 건강하지도 않고 못생겼고 학벌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 할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뿐만 아니라 장관, 우리나라의 방백들, 박사들, 그 사람들 다 현충원에 가서 대통령을 중심해서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왜? 왜 숙이죠? 왜?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 국가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때요? 함께 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그냥 공무원이니까 열심히 살다가 어떻게 뭐 안전사고로 죽었다 뭐 출장 가다 죽었다 그런 사람에게 고개 숙이는 날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덤으로 그 묻혀있지만 예. 진짜 고개는 누구에게 숙이겠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린 사람, 이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쫓지 않냐고 자기 꿈과 자기의 희망, 소망을 쫓지 않냐고 이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대통령은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숙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 많은 무덤 중에서 어떤이 될 것입니다. 영들이 절을 받는다면 어떤 영이, 어떤 혼령이 제일 중앙이 않겠습니까? 네? 어떤 영이? 계급이 있다고 해서? 아니죠. 진짜 국가를 위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그 길을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현충원에 가면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고 싶습니까? 그냥 역대 대통령이니까? 아니요. 그런 외식과 형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런 데 가서 고개를 숙이겠지만,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몸을 바친 사람들.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방끈이 짧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의 고개 숙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관순 누나한테 고개 숙이잖아. 어리지만, 유관순, 그 어린, 그 유관순 누나에게 우리가 유관순 누나가 바로 고개 숙이잖아요. 유관순 좋아하는,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유관순 누나라 그러면 바로 고개 숙이지. 유관순 누나가 여기서 고문받아 그러면, 아, 유관순 누나가 여기서 밥 먹었다면, 아, 그래? 유관순 누나가 여기에서, 여기, 이 자리에서 죽었다. 유관순 누나가 여기에서 공부를 했다. 유관순 누나가 여기에서 잠을 청했다. 여러분, 다 고개 숙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겁니다. 왜?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 이 나라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자유를 누리면서 내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었으니, 그러나 불순종자들은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이 땅을 지배할 것이다. 그게 맞서 싸워라. 그게 맞선 싸운 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들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니 당연히 피를 흘리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어쩔 수 없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예? 쳐들어오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소리 질러서 죽지 않으면 우리 자식이 죽는데, 안 하고 그냥 살란다. 내가 그냥 살래. 좋은 게 좋은 거다. 근데 우리 자식이 죽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는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자기는 좋지 나중에 손자가 죽습니다. 예? 자기 후손이 죽는단 말이에요. 자기 때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하고 어때요? 싸워서 이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난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싸워서 싸우고 혼자서 안 되니까 어때요?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싸워서 죽는 겁니다. 피가 강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으니까 무모한 짓이 아니라는 건 무식한 자들은 그게 무모한 짓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상천국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 먼저 싸운 자들입니다. 몸부림친 자들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무식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강한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무모한 짓으로 보였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됐습니다. 유관순 할머니 참 잘했습니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윤봉길 의사. 아, 여러분, 장군이라면 이수진 장군처럼 칼을 들이지 않겠습니까? 12척 가지고 씨 뭐 하는 거, 아이고 한번 항복합시다. 아, 그게 아니라 짐에게는 12척이라는 배가 있다.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때요? 삼손 같은 힘이 이겨버린 것입니다. 300척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연이라 생각하십니까? 뜻기를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운세권이 임하는 것입니다. 팔자 운명이 달라집니다. 뜻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 뜻길을 가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과 같이 하나가 된다. 그 생각을 믿고 간다. 그 뜻을 따른다. 천사들이 고개를 숙이고 수송 들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 숙이나 대통령이 아무한테나 고개 숙입니까? 아닙니다. 현충일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국가의 부름을 믿고 뜻길을 간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리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고개가 숙여집니까? 답이 나왔죠? 답이 나온 겁니다. 뜻길을 가는 사람, 묵묵히 피해를 보고 상처도 있고 힘들지만 자기 맡은 사명, 소명을, 그 소명의식을 저버리지 않고 묵묵히 갑니다. 자기 맡은 사명을 묵묵히 1년, 한 달은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1년은, 2년은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3년까지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3년 6개월 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 42달 채우기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 꿈이 있습니까? 42달만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무지해도,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내 IQ가 100이 안 된다 해도요. 42달을 계속해서 하면 도사되버립니다. 도사되버립니다. 민정이 밥 못 안 추지. 라면도 제대로 못 끓입니다. 밥 안 칠 때마다, 밥 얹힐 때마다 항상 물어봅니다. 오늘도 밥솥 들고 와가지고 물 이중도 하면 되냐고 그러길래, 아이고 참 서글프다 그랬는데, 저 친구가 42달만 그래보라고. 아마 장금이 될 겁니다. 예? 아마 능가할 것입니다. 42달을 못합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42달 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저 말을 못하는데 말 잘하게 해주세요. 아 그래? 그러면 하루에 10분씩만 42달 동안 책을 읽어봐라. 저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42달 동안 하루에 10분씩만, 하루에 한 장만 읽어도 돼. 42달 동안만 하면 돼봐. 진짜 어렵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도를 통하게 됩니다. 1년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작심 3일이라고 마음만 먹으면 3일째 딱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3일째 딱 그만둡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를 42달 동안 들어보셨습니까? 기도를 42달 동안 해보셨습니까? 네. 혹시 찬양을 42달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42달 동안 믿어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예수님을 42달 동안 사랑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42달 동안 귀하게 여겨 보셨습니까? 아마 사단이 물러갈 것입니다. 저 녀석한테는 아유 공격 못하겠다, 저 녀석은 흔들지 못하겠다. 왜? 흔들면 흔들수록 더 견고해지니까. 저러다가 저 녀석이 나중에 육신은, 육신이 죽고 이제 영이 천국으로 올 것인데, 저 녀석이 육신을 쓴 자로서 나중에 나를 능가할 것이고 나보다 더 하나님한테 사랑받겠구나. 사단은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영은 무궁무진하게 성장하니까. 아이고야, 나중에 저놈한테 내가 고개 숙여야 되니, 저놈한테 나중에 내가 심판받을 수도 있겠구나. 사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생은 계속해서 계신다였습니다.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누구처럼 어디까지 올라간다? 하나님 아버지까지 올라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갔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길을 가게 되면 그러한 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아 저놈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 이 수많은 인류 중에서 이게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네. 이번 주말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용서해 주기도 하고 쉽게 축복을 빌어 주기도 하고 화가 났다가도 어때요? 나중에 또 용서해 줄 수도 있고 그죠? 참 뭐랄까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워도 고통받아도 마음에서는 한쪽 이 마음 한 구석에서는 여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뭐랄까 안식을 누린다 그럴까 그렇습니다. 왜? 뜻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길을 가면 절대 추월하는 법은 없고 그리고 지구명에 반드시 볕들 날이 있습니다. 웃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허허허허 웃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롯처럼 롯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부족한 아브라함, 부족한 이삭, 부족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뜻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없이 부족했습니다. 내일 현충일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린 자들 한없이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들 그 대단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입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왜? 뜻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가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천사들이 수중드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천사들이 수중드는구나. 보호하는구나. 수호하는구나. 이제 풀어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잊혀져가는 하나님의 말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혀버린 진리 말씀을 저희들은 버리지 아니하고 짓밟지 아니하고 이단 사이비로 몰아붙이지 아니하고 말씀과 진리와 비진리를 잘 구분해서 저희들 예수님을 영접하며 믿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뜻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개인 다 기도하며 삶을 살아갈진데 정말 이 세상이 지구촌이 어지럽고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 정말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시여
기도하는 섬민들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길을 잘 가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며 각 가정마다 사라밧 가부에게 허락한 통과 병을 꼭 허락하셔서 꼭 가루와 기름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의식주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